충청도에 제4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인천 송도에 바이오 약품 생산을 위한 제4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뭐총 1조 7,400억을 투자하면서 25만 6천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2022년 말까지 가동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제4공장이 완성되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CMO 생산 규모의 30%를 담당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CMO 기업의 자리를 굳힌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제 그 김태환 삼성바이오 사장이 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과 더불어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CMO 또 CDU 비중이 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서 이 제4공장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또 인천 송도 삼성 바이오 단지 내에서 건설되는 이 제4공장은 생산량이 25만 6천리터 규모로 현재 기준 단일 뭐 공장 기준을 봤을 때도 세계 최대 생산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규모 바이오 리액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바이오 리액터 또 일회용 배양기 등을 포함한 어떤 그 CMO 공장으로 증축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런 호재성에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목표 주가를 뭐 100만 원 가까이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2분기 그 매출이 3,077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11억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사 이익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의약품 수요 증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의 어떤 그 CMO 이 바이오시밀러 CMO 수주가 크게 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하반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지금 제3공장 수주가 60%를 달성하면서 이 4공장에 대한 추가 설립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반기 때 행보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